안녕하세요. 저 강원도립단 제작 PD 일을 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는 강원도립단 2024 정기공연 가객 박인환 작품이 올려지고 있는 춘천이고요. 저희 한번 공연팀 백스테이지 투어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따라오시죠. 지금 현재 배우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장소고요. 오늘은 특별 출연하는 청소년 춘천시립 청소년 합창단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분장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대기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뭐 식사까지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프들 방도 있고요. 연출님이 따로 창조하고 계시는 방도 있고 이곳은 배우들이 전체 단체로 대기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분장 선생님들이 배우들을 분장하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분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배우분들 분장을 하고 계시고요. 디자이너 신우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이번에 도경 씨 역할이 박인환 부인 역할인데 박인환의 말이 처음에 만날 때 되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딱 만나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반할 것 같은 네. 그런 헤어스타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 도립이 낳은 배우, 명배우, 예은 배우를 지금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아, 대배우시군요. 네, 아니요. 선택한 배우. 지금 공연 바로 앞두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셔가지고요. 분장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배우분들이 입는 의상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의상팀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의상 배운수 디자이너님이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상 지금 입은 거에서 조금 모양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요. 아, 네네네. 네. 이번 작품에 임하는 각오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시작 너무 힘들었지만 네. 뭐 공연이 잘 나오고 배우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감동 때문에 네. 아주 제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네, 강제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 PD님 때문이라는 걸 좀 감동. 네. 본격적으로 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무대 메인 스테이지 양 옆에 배우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등장을 하고 퇴장을 해서 대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잠시 저쪽을 보시면 배우들이 사용하는 어떤 소품들과 배우들이 대기하고 있는 의자들이 있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 배우들이 큰 극장에서 사용을 할 때 육성으로 모든 거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신호를 잡게 되는 RF 장비들입니다. 저 RF 감독님 잠시 여기 앉아주시죠. 제가요라니요? RF 감독으로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신이 되는지 확인 체크부터 다른 공간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나 이런 전파를 타지 않게 저희 마이크 주파수를 맞춰서 신호를 저기 콘솔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들 마이크 채워주실 때 뭐 특별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마이크 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공연 중에 이렇게 배우들이 선이 이렇게 날려서 보였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혼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많이 혼나셨군요.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 무대 위의 공간은 상당히 그 다칠 수 있거나 혹은 그 서로 사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대 위에는 저희가 올라가지 않고 배우들이 이동하는 백스테이지 공간을 한번 쓱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바닥 마킹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둠 속에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하얀색 마킹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를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공간에 보이시는 곳이 어두운 공간에서 여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해서 아예 라인을 쳐놓은 거고요. 화살표를 따라서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공연 중에도 이렇게 빛은 좀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네. 공연의 팁인데요. 무대 위에 그 박인환 시인이 고문받는 장면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근데 박인환 시인은 사라지죠. 그 공간이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포커스랑 맞춰가지고 박인환 시인이 저기에서 촬영분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 가능할까요? 전쟁 이후에 박인환이 이제 종군 기자 활동을 할 당시에 그 배신을 당하게 돼가지고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거를 영상으로 해서 송출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영상으로 송출돼서 저기 뒤에 네. 스크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다루고. 아까 우리가 출발했던 공간이 무대 레프트 공간이고요. 편의상 우리 공연에서 하는 사람들은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 포켓. 여기가 이제 하수. 요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품들과 갈아입을 의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작품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고 영상이 띄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감독님 자리가 하수 쪽 포켓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차후에 오시면 인터뷰를 할 수... 아, 저기 계시네요. 잠시만! 잠시만 와주십시오. 도망가십니다. 예, 저희 그... 무대 감독 팀의 무대 조감독 서한솔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공연하다 보면 무대 감독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객들한테 낯설 수가 있어요. 무대 감독 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우선 공연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무대 뒤쪽에서 굉장히 많은 케어와 서포트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가객 박인환 작품에서 본인께서 특히나 염려하거나 가장 그 유심 있게 긴장하고서 바라보는 순간이 어느 장면인가요? 이동식 객석이 이동을 할 때 저희가 혹시라도 관객분들이 놀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갔을 때 조금 막 어디 부딪히시거나 할까봐 사실 그 이동식 객석 돌릴 때가 제일 좀 심장이 뛰는 순간이긴 합니다. 네, 영상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액 박인환 영상 감독입니다. 우리 가객 박인환 작품에서 영상적으로 가장 힘을 주거나 가장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날개에서 처음 영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씬이 되게 박인환의 환상이고 이러니까 그런 영상에 왜곡된 효과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 부분을 좀 영상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망다니시다가 인터뷰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백스테이지에서는 이제는 다 끝났고요. 이제 메인 감독님들이 이제 오퍼석, 그러니까 객석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스태프분들이 막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곳에 이제 우리의 조명 감독님과 음향 감독님이 상주하고 계신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네, 도망다니시다가 인터뷰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공연 10분 전에 바로 객석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조명 감독님과 음향 감독님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따라오세요. 네, 저희 조명 감독님이신 김한솔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인터뷰할게요. 네. 네.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조명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조명적으로 가장 영상적으로 본인이 욕심을 좀 냈다 아니면 관객들이 이 장면을 좀 이렇게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모든 방향에서 배우들의 모습이 다 잘 보여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일단은 그 객석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좀 무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관객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좀 살리려고 지금 제일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 할 때 누가 가장 많이 힘들게 하나요? 코러스 분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라인을 잡거나 이러기가 좀 많이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음향 감독님과 저희 음향 오퍼레이터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음향 감독 김대영 감독님, 그 다음에 음향 오퍼 한혜민 감독님이신데 이 작품에서 본인을 누가 가장 많이 힘들게 하나요? 누구야? 연출님이요. 아, 연출님이요? 아, 네. 왜요?
연출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시는 게 되게 좀 많으신데 약간 비언어적으로 많이 오더를 주셔서 그거를 제가 또 해석해서 표현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 네. 그럼 좋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본인이 하면서 음향감독으로서 만족스럽다라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업무로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 극장을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매번 셋업하고 철수하고 소리 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좀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작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배우분들이 이제 러닝을 하실 때 또 적극적으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끝나면은 뭐 다른 거보다 인사 잘 해주시고 아,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문양 감독님이 잘해주세요? 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나요? 이 음향 플레이백을 많이 해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좀 다루는 게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언어적 표현으로 뭐 저한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딱 센스 음향을 뭐 올려주시거나 내려 낮춰주시거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연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 공연 가객 박인환 작품에 참여하는 스태프분들은 다 만나보신 거고요. 이제 그 외의 스태프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바빠서 예, 인터뷰를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가객 박인환 공연 잘 될 수 있게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백스테이지 투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